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37탄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37탄. 이 종목 또한 회사의 업력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은요, 추천 금액이 대기업인데 제가 한1,500 정도로 잡았는데요. 자, 추천 금액 1,500만 원에 750만 원 사유 환원금 포함해서 2,000 한 얼마인가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1,5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1,5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에 750만 원을 포함해서 매달 25일날 사유 환원금으로 지불받게 될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37탄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은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작전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동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시황 분석을 내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광장 붉은 태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지글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붉은 태양 칼럼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SBS 전국 CF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회 운동을 벌인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밑에 이제 글을 보시면 제가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미친 사회 환원 사업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고요.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글을 보시게 돼서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은 분명히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20년 동안 제가 꿈의 기업,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노후 걱정 없이, 그 다음에 직장 걱정 하나도 없이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꿈의 기업,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매달 사회 환원금을 50%를 사회 환원금을 받으시면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사회 운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돼서 지금 이제 국민기업 관성으로 법인이 태생이 되어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6%씩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사회 환원금을 어떻게 배당을 하는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 국민,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가 아니라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절에 저를 알고 계시는, 저를 만나시게 될 모든 국민들이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추천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뭐 사회 환원금을 지불하도록 지불을 할수 있는 이유가 명목이 생기는 거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시면 최소 금액이 지금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을 받게 되시면 사회환원금 50% 포함해서 합 75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은 지불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매달 25일날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면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리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돈이 있는 분들이 지금도 뭐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찾아뵙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화 연락을 하지 마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 왼쪽에 보시면 50% 사회 배당주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당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파워포인트가 지금 자그마치 731일 동안
730일 동안의 무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자, 훗날 궁인기와 관성이 세상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나갈 때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게 될때 국민기업 관성의 오너, 붉은 태양 차관성의 금융 주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이날을 위해서 730일 동안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731,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지는가?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근거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필룩스 2200%, 그 다음에 350탄, 자, 나노메딕스 4450%, 대박 주식 시리즈 300탄. 자, 자그마치 이 주식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500개 종목입니다. 언제 추천드렸는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종합주가가 3년을 하락했습니다. 3년을 하락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걸렸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대박이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500개를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 드렸던 날 이후부터 시황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죠. 동영상으로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최소한 몇편 이상 보시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지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합주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이게 바로, 자,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닥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정확하게 시황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종합주가가 급락할지 급등이 올지 금융위기가 올지 전부 다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종합주가, 이 코스닥, 코스피, 종합주가의 흐름에 배팅을 한이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시장이 이렇게 3대 지수가 엄청 급락을 한게 아니고요. 자, 월가 애들은 이미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한 겁니다. 왜? 대공황이 올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먹는 작업을 뭐로 하고 있느냐? 간단하죠?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대형 이슈를 만들어 놓고 월가애들은 이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날입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월가애들의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종합주가 대급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던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엄청난 급락이 왔습니다. 한달 만에. 자, 이것을, 이런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단한 명도 없습니다. 증권TV, 그 다음에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저처럼 이렇게 꼭지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자, 월가 애들이 현물을 여기에서 다 팔아먹고, 그리고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파생상품에다가 어마어마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제가 하방 포지션에 대한 이상 징조를 파악을 하고, 대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보유 주식 전부 다 익절쳐라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37탄을 공개를 할 텐데요.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자, 잠재자산이 10만인 종목인데요.
사내의 현금흐름이 대단히 좋고요. 10년 연속 흑자 지속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3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가 지금 3만 원인데 3만 원까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15% 오면서 3만 7천 원대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가는 쉽게 반등을 못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 금액을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500만 원인데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0만 원이 넘거든요. 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코로나 사태로 온다라고 해도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다시 주가가 금융위기가 오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현재가가 37,000원인데요. 이번에 바닥이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인데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작전을 필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종목을 만 원까지 무조건 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3만 원까지 주가를 뺐는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두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3만 원에서 두 토막이면 만 원이잖아요? 세 토막. 자, 세 토막, 계산하기 편하게 세 토막이면 두 토막이 빠지는 거니까, 자, 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세 토막밖에 안 난다. 대공황이 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 종목은요,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만 원으로 쉽게 계산을 잡아서, 잠재 자산이 10만 원이니까, 만 원까지만 뺀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1000%의 수익을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10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저는 만원 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자, 5천 원까지 뺀다. 금융위기가 온다. 3만 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3만 원이니까 바닥이 3만 원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5천 원이 올 시다.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0만 원이다. 이 잠재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경제 금융 이론입니다. 그걸 제가 6년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부설 카페를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설명을 해드렸는가? 이 주식에 대한 잠재 자산을 알게 되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점을 알수 있고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잠재자산 정보, 잠재자산에 대한 금융 이론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면서 창시를 하고 알리게 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6년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잠재자산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 시작을 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저울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금융위기가 오면 이번에 바닥이 3만 원인데 세 토막이 난다라고 하면 3만 원짜리가 만 원으로 빠지면 계산상으로는 3%, 자, 세 토막이지만 2만 원이 빠지는 거니까 두 토막밖에 안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3만 원짜리가 앞으로 저는 무조건 5천 원까지 빠지면 다섯 토막을 낸다. 계산하기 편안하게 다섯 토막. 자, 5, 6, 2, 30. 그래서 5천 원 이하라고 쳤을 때이 종목은 5천 원까지 빠진다라고 치면 내 잠재 자산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 5천 원을 잡으면 자, 5천 원에 5만 원이면 1000%. 자, 2000%면 10만 원.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5천 원이면 2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00%면은요, 기본적으로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2천만 원에 사회 환원금 1천만 원을 얹어서 3천만 원을 제가 매달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게 될 것인데요. 자, 지불을 25일 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달 저한테 사회 환원금을 받은 것을
이 국민기업 관성회사에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하는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고 앞으로 저로 인해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고액 자산가들, 자, 1억 이상 10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2000%의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200억이 되는 겁니다. 10억 투자하면 200억이 될 것이고 1억 투자하면 20억이 될 겁니다. 훗날 저로 인해서 큰돈을 버시게 된다. 그러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대주주를 제가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 한 종목이라도 단한 주만 사세요. 지금 현재 약 3만 5천원, 3만 7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셔서 단한 종목, 단한 주, 한 주만 일단 재미 삼아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제 이야기대로 3만 원을 깨고 2만 원, 15,000원, 10,000원, 7천원, 8천원, 5천원까지 빠지는지 여러분들 매일 재미 삼아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서 제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그 전에 추천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이 500탄 모음집을 보시고서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매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얼마나 사는 게 재밌겠습니까?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오고 세계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오면서 이 종목이 3만 원을 깨고 내려가고 2만 5천 원, 2만 2천 원 이렇게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빠지게 된다면 그걸 눈으로 매일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을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희망 회로가 열심히 돌아가는 거죠. 행복 회로가 열심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000%가 터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매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금액이 왔을 때이 종목을 지금서부터 매수 들어가라 라고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훗날 이 종목으로 인해서 최하 1000%에서 2000%는 내 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1500만 원으로 추천 금액을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환원금을 75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산은 제가 드리는 사회 환원금으로 50%는 이미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대공황을 준비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